안녕하십니까, 석가TV입니다. 오늘은 4대3 풋살 경기를 지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럴 때 여기저기 멍이 들고 근육이 뻐근할 때 바로 집에 들어가셔서 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으셨는데, 이럴 때 근육을 풀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 굉장히 몸이 편안하게 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맨발 걷기 얼싱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봄비가 다닥다닥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산을 쓰고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랜만에 4대3 풋살, 실내 풋살을 했습니다. 경주시 용강동에 가니까 키즈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구장이 아주 조그만데 4대4로 하기에 적당한 크기인데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운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강이뼈도 한 두어 번 차이고 뒤에 종아리 근육도 또 얼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경주 석탈의 왕릉 봄비를 맞으면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 좋습니다.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 또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 활성산소나 또 이런 것들이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또 제때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좀 살짝 절뚝거리더라도 근육이 또 파스를 바르고 또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발 지압을, 특히 비가 올 때 이렇게 축축한 땅을 걸으면 얼싱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별로 지금 없지만 2, 30분 정도 가볍게 걷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시원한 물에 또 발 마사지를 하고 나면 훨씬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루틴이 되었습니다. 피곤하면 걷자. 또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운전했을 경우, 또 컴퓨터나 또 서류 작업을 오랫동안 했을 경우,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 또 잠이 부족할 경우, 요소는 다양한데요. 평상시와 다르게 좀 무리했다 싶을 때 여러가지 드링크나 또 약을, 피로 회복제를 먹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프면 약을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처방을 받고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이 자연에서 힐링을 하고 또 지압을 하고 또 풀어주고 또 재태요법이나 자연요법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몸을 또 신체를 근본적으로 또 편안하게 해주고 리셋해주는 또 운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약은 약사에게 너무 좋은 문구지만 그것에 너무 매여서 정형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소나무가 물에 젖어서 이렇게 축축하게 있는데요. 이 소나무 뿌리에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발의 한가운데 쑥 들어간 부위에 용천혈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 이런 신장과 관계된 부위입니다. 그것을 지압봉이나 이런 걸로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신장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또 왼쪽 발바닥에는 또 심장과 관계된 또 결자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발바닥에는 또 간, 또 간이 또 좋아지는 지압자리가 있습니다. 인체에는 수많은 또 지압점이 있어서 어디를 밟아도 또 어떻게 밟아도 인체의 각 장기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때로 초기에 피부가 약해져 있는 경우, 또 워낙 발을 외부에 노출 안 시키고 햇빛을 보지 않고 또 땅을 밟아보지 못한 분들은 또 열감이나 뜨뜻한 기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에 너무 무리가 왔다는 증거인데요. 그리고 인체 장기 어느 쪽에 좋지 못하면 또 발이 또 땅을 밟을 때 많이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지압을 계속 하면서 또 장기가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시면 점점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 발은 지압을 하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기만 하면 또 우리 체중으로 어떤 사람은 50kg, 60kg, 70kg, 80kg 몸무게로 천천히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니는 지압
발판이 되는 것이 이 대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경주 석탄의 왕릉의 풍경입니다. 비소리가 우산에 다닥다닥 하는 소리 들리죠? 이 축축한 풀을 밟고 땅을 밟고 때때로는 숙이나 또 향기 나는 꽃을 밟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 땅 속에 있는 또 향긋한 향기나 또 풀내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발바닥에 접촉이 되면서 이 산속이나 또 숲길이나 또 들판을 걷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비에 맞은 수줍은 꽃들이 피어 있네요. 크로바입니다. 세이프 크로바가 대부분인데요. 크로바, 네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갈피에 행운이 깃든다고 이렇게 박제를 해놓고 많이 그랬는데요. 세잎 크로바, 흔하디 흔한 보통 세잎 크로바가 대부분인데요. 세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막연한 행운을 쫓기 위해서 행복, 세잎 크로바를 밟고 지금 다닌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데 또 실체가 분명치 않은 행운을 쫓아서 일확천금을 따라서 가까운 데 있는 가족과 지인들과 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짓밟고 또 목표만을 목표지상주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꽃입니다. 이 나무가 빗소듬이 이렇게 부목을 받쳐주고 있네요. 여기로 가면 산책로가 쭉 있습니다. 이게 주로 잔디가 있고 또 봄철이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요즘은 또 파충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을철엔 쩌쩌가무시나 풀밭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탁 트인 데는 파충류가 있어도 눈에 띄지만 또 오솔길에, 숲길에는, 나선길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런 독충의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러면 풀의 감촉이나 또 풀에 맺힌 긴물의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석탄의 왕릉에는 마사토입니다. 그야말로 까칠까칠한 마사토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두뇌 활성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발가락 부위는 주로 머리에 해당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몸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역할도 하는 동시에 기능이 있는 동시에 뇌신경과 뇌혈관, 뇌에 관계된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마찬가지고요. 귀, 코, 입과 해당되는 또 지압점이 이 발가락에 다 있습니다. 그 발가락과 발바닥의 그 목 부위 있죠. 그 부분은 인체에도 이 목에 해당되는 부위, 경추에 해당되는 부위, 또 그런 부위가 있고요. 쭉 내려오면서 또 간, 심장, 담낭 쭉 들어가면서 발 뒤꿈치, 맨 뒤꿈치는 생식기, 바닥에 그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히 발바닥은 인체 축소판이라고 하죠. 또 손 다음으로 정교한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또 경락 마사지, 또 혈자리가 이 발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무, 이 풀이 백제이라고 토끼가 좋아한다고 해요. 토끼 먹이로 많이 이렇게 뽑았던 추억이 나는데요. 우리 고향에서는 뺏제이라고 했습니다. 귀에 저도 촉촉하네요. 여기 마사토 너무 좋으니까 마사토는 또 불면증에 좋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에 이 까치발을 대면 발가락 부위가 머리에 해당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숙면이 취해지지 않는 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까치가 사뿐사뿐 걸어가듯이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또 그냥 발로 전체 발바닥으로 그러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관절이 처음에 좋지 않은 분들은 발 뒤꿈치부터 쿵쿵쿵 하면 충격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발 앞꿈치부터 그리고 발의 옆선을 통해서 발의 안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뒤꿈치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꿈치부터 발의 옆선 그리고 발의 안쪽 뒤꿈치 이런 순서로 한 번씩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늘 일정한 보폭이나 걸음걸이로 그러시지 말고 다양하게 이렇게 걸어보시면 근육도 다양하게 발달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 경주 석탄의 왕릉 마사토, 너무 까칠까칠하고 지압에 좋은 마사토
숲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봄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장마는 아니지만 이 갈수록 날씨의 변덕이 심하니까 특히 건강 유지하시고, 또 면역력 증강에 맨발 걷기보다 좋은 거 사실 없습니다. 또 부지런히 아주 꾸준히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